아직 늦지 않았어. 야, 나도 누나 늦지 않았다고? 너도 분명히 나처럼 만들어진 이유가 있고 쓰이는 목적이 있어. 내가? 그럼 단지 그게 뭔지 모를 뿐이니까 너도 너를 만든 그 누군가를 찾아봐.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럼 화이팅! 길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는 밤속에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이 일어날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사람만 터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 참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니야.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아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게 달라. 힘이 들어도 통과할 길이라면 가야 해요. 그 길이 길고 어두워도 함께 가는 날 봐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이미 제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숨을 쉬어 힘들고 지쳐도 거기서 조금 더 한 발짝 걸어가. 그분과 같이 모두 다 같이 이것은 마치 하나의 가치로 서로 지어받기 보다는 서로 빛나게 밝혀. You know 힘을 내 용기 내 걸어 말로만 하지는 않아. 이 긴 터널마저도 나 그대와 나란히 걸어요. 이 긴 터널마저도 나 그대와 나란히 걸어요. 이 긴 터널마저도 나 그대와 나란히 걸어요. 그 세상에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니야.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순서 때마다 그 순서마다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옵시고 이 마음이 정말 주님의 그 선물로 가득 차일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God.
friend of God. I'm a friend of God. He calls me friend. Who am I that you are mindful of me? That you hear me when I call? Is it true? Is it true that you are thinking of me? Lord, is it true? Is it true? How you love me? 찬양합니다. It's amazing. It's amazing. Yeah.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해. 찬양합니다. 매일 주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여러분 더욱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여러분 제가 뻔쭘하지 않게 크게 들으세요 날마다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찬양합시다 매일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해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 날마다 더 새롭게 해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깊은 하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믿는 나의 기쁨 주를 믿는 나의 기쁨 무엇과도 비교 못해 선하시고 완전한 주는 내 구원 나의 피난처시네 세상이 날 흔들어도 나의 마음 뱉지 못해 소망 대신 주 찬양합니다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고백합시다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지쳐 넘어져도 내가 지쳐 쓰러져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지쳐 넘어져도 내가 지쳐 넘어져도 주님께서 힘주시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나의 맘 기쁨으로 춤을 추리라 세월이 더 흐를수록 주
하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에게 놀라우신 사랑을, 그 넘쳐나는 사랑을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하
자리에 나왔사오니 그리고 그 이름을 알기 원하는 모든 영혼들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주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시고 아름다우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긴장을 해 긴장을 깨워줄게 시간이 됐어 진짜를 보여줄게 힙합 is back 지금부터 시작이야 긴장을 해 긴장을 깨워줄게 시간이 됐어 진짜를 보여줄게 힙합 is back 혼란 속에 빠진 이들이 둘이 떼고 몸을 움츠린 채 자신의 가치를 잃어 남은 건 눈물뿐이네 숨기는 게 더 비싼 지쳐서 인생의 답을 얻으려는 마음이 마치 굴뚝이래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은 바삐 흘러가 근데 불신은 꺼지고 현실에 갇혀버린 나 마치 어린아이처럼 길을 잃었어 가치 없는 난 이름이 없어 어차피 나뭇가지처럼 꺾인 인생 뭐 what can I say 저질러 가사 눌러 적기만 해 지구의 말이 머릿속에 박힌 후에 박차고 일어나 인생의 주인을 찾기로 해 밤이 지나고 꽤 시간이 흘러 결국 그가 돌아와 나를 붙잡고 말해 누구에게 나 기회는 주 어디든지 주인을 찾아가 어디든지 Two people stuck in this life of imperfection Identity is lost, no hopes in their possession They close their eyelids in silence Because of the environment provided them with too much mental violence So their heart was bruised and ripped And they forgot about the life they used to live So one day they got up, tried their best to fight back They came a long way but couldn't find the right track Oblivious of other people's conflicts They couldn't close their eyes now Cause they had to tell the world about their lifestyle Life was struggle, nobody knows about this Forgotten by the people from that point they were doubtless Contemplated deep, who are we supposed to be And what are we supposed to do? And a voice from a distance told them You are who you are, so do what means the most to you Then that's when they saw the hope of dim light Steady splitting up the darkness Now we know that nothing seems right Cause we're living under hardships Cause we're living under hardships 너 같으면 지금 안 울게 생겼냐? 아유, 하긴 그 긴 세월 동안 어? 저 책상 벽탱이 처박혀서 빛도 못 보고 살아왔으니 뭐 눈물 날 만도 하지 뭐. 아유. 에이 멍청아.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중요한 거 그게 아니야. 아, 뭐 그럼 뭔데? 하, 주님, 아이 개뿔. 인간 나부랭이가 기껏 우리 꺼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휙
나한 거 못 봤어 너? 아 봤지. 그 인간이 왜? 하 진짜 답답하다. 네가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여지껏 책상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지. 에라이 씨, 너 나랑 입장이 똑같은 주제. 아 씨, 우린 버림받을 거야. 버려질 거라고. 아니 왜 그래? 네 그 인간 나부랭이 표정 못 봤어? 우리 찾고 있던 표정이 아니었어. 분명 다시 돌아오면 우리 버려버릴 거야. 확실해. 확실하다고. 100%야 100%. 에이 너무 섣부른 판단인 것 같은데. 아니야. 봐봐. 내가 10년 동안 굴러다니고 방구석, 책상 서랍소, 온갖 구질구질한 곳을 다 돌아다녀본 내 본능이 말해주고 있어. 우린 버려질 거라는 거야.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아 불쌍한 내 인생아. 이렇게 제대로 쓰여보지도 못하고 뺑뺑이만 돌려지다 결국은 처참하게 쓰레기처럼 버려지는구나. 아이고. 야 왜 그래, 울지마. 버려진 것도 아니잖아. 아니 이렇게 쓰레기처럼 버려진 인생이었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고 난 지금껏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오면서 살아왔던 걸까. 아니 대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지 않아? 너도 나처럼 오랫동안 잊혀진 존재로 있어봤으니까 잘 알 거 아니야. 억울하지 않아? 안 그래? 아니 뭐 그렇긴 한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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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하 서럽다 서러워. 어이 거기. 어? 뭐? 왜? 넌 대체 뭐야? 안녕. 나는 지우개야. 이렇게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역할 하고 있지. 야 이거 진짜 깨끗해졌는데 이거? 야 이거 물건일세 물건? 어? 야 별것도 아니야. 어? 근데 네 몸에 좀 더러운 게 묻어있는 것 같은데. 아닌데. 괜찮아. 내가 가져올게. 있어 여기 있어.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아 여기 있잖아. 아 기분 탓이야. 아니 다 보여. 다 치워줄게. 아씨, 아 젠장 씨. 아, 다 됐어? 아 근데 그 깨끗해지는 느낌이 말이야 이렇게 좀 더러운 거니? 아 대부분 그래 하더라고. 너 좀 더러워? 이게 좀 깨끗이긴 했는데 이게 불쾌하고 더럽다 좀. 근데 좀 고맙긴 고맙네 이거. 네 엉덩이가. 엉덩이가 왜? 아. 내 일은 원래 하면 할수록 내 몸이 다 없어지겠어. 신경 쓰지 마. 아이 그거 어떡하냐. 아유 안타깝다. 아니 괜찮아. 나는 왜냐면 이 일을 할 때는 진짜 아픈데 그래도 나 일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가? 아니 어떻게 네가 달아 없어지는 일을 하면서도 행복할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돼. 야 뭐가 말도 안 돼. 내가 들려줄게. 뮤직 큐. 나뭐 때문에 살아왔나 하면 버려진 인생일 줄 알았고 고민하며 힘겨워하던 시간들 많았었지. 너희들 같이 내가 치를 찾았어. 이것저것 해봐도 너무 센 세상에 파도 네 힘으로 부족했어. 그래 결심했어 날 만든 그분을 찾아보자. 그래서 물어보자고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난 누군지 그리고 나의 길. 힘들 텐데. 힘들었지 여기저기 자유주의 찾아가는 길 결국 쉽지 않았었지. 그분 만난 용기였고 내 모습도 들어보니 알고 보니 쓸모 없는 것은 없지 못. 나 지금 내 고백 배우는 이 시간 너무나도 행복해. 지우개 다 알아주지 못해도 살아가는 이유 알게 오늘도 난 내 몸 바쳐 세상을 고쳐. 그러면 고민의 문 닫혀. Yeah. 그래 결심했어. 뭐? 뭘? 버려질 때 버려지더라도 이대로는 아니야. 아니 뭘 어쩌라고 그래. 나도 날 만든 존재를 찾아 떠나겠어. 그러면 뭐? 잠깐만 너 네가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는데. 모르지. 하지만 찾다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 어떻게든 알게 되겠지 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이 바깥 세상이 얼마나 묘한 줄 알아? 어?
위험하더라도 난 꼭 찾아야겠어. 어차피 거지같이 살다 버려지느니 위험에 감수하더라도 난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꼭 그 이유를 알아야겠어. 야, 너 바깥 세상에 나가면 말이야, 어? 이 잘못 나가면 뼛조각 하나 안 남도록 가루가 돼서 갈리는 게 이 세상이야, 어? 나도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난 꼭 알아야겠다고. 아이고, 뭘 어떡하냐. 그래. 그래.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어? 가긴 가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너 지금 감정적으로 매우 흥분돼 있거든? 좀 진정 좀 해, 어? 이거다! 난 지금 매우 이성적이고 냉정해. 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꼭 떠나야겠어. 말리지 마. 그럼 이만. 야, 뭐 어디 가? 야, 연필. 야, 야, 야. 왜, 왜, 왜? 아니, 이 청소년들이 이게 눈에 뵈이는 게 없어요. 우리 친구 초청주의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왔어, 우리. 예. 우리 너무 수고해 주신 우리 사역팀들에게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청소년들을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 주변인이라는 말 알아요? 주변인? 청소년들을 주변인이라고 불러요. 왜냐면요,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 양쪽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어느 쪽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예, 주변을 빈돈대요. 그래서 주변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주변인이세요? 우리 또 하나 우리 청소년들을 부르는 말 중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제2의 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1의 탄생은 신체적으로 탄생하는 거고 제2의 탄생은 정신적으로 탄생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제 몸이 자라나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객관적으로 나라는 삶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진 준비되었을 텐데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관성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객관성을 따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밖에서 보는 눈, 그죠? 누가 나를 판단하는 이런 눈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진 보여주시고. 근데 제발 부탁인데요, 우리 비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원빈. 네, 옆에 원빈 때문에 옆에가 다 오징어라고 우리 다들 그러는데. 예, 다른 사진도 하나 있나요? 우리 더 다음 사진을 제가 더 좋아하는데. 예. 예, 같은 머리 스타일 사뭇 다른 느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요,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요 누구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성적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외모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연예인들이랑 비교하고 뭐 잘나가는 사람이랑 비교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랑 비교하다가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비교하면서 기쁨을 얻는 것은요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만약 우리 어떤 대상이랑 비교해서 그 사람이 내가 없는 게 있다고 해서, 예, 내가 슬퍼한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예, 우리가 누군가랑 비교해서 내 모습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는 나를 비참하게 할 뿐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옆에 친구들을 보세요.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예, 고백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다. 우리가 자신을요 잘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이때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비교 불가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른 자존감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른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필수 조건이 있어요. 필수 조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바른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원빈 옆에서도 나는 원빈이랑 동급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아니에요? 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러분들 옆에 친구들 아까 바라봤는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옆에 우리 다시 한번 봐주시고, 네?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나와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냐는 십자가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명을 뭐랑 바꾸겠어요? 여러분들 생명 귀중한 거 다 압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무엇인가랑 바꾼다면 여러분들 어떨 때 누구를 향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이랑 바꾸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나의 생명을 드려 우리들을 살려내셨다고. 여러분들 이거는요, 미쳤거나 아니면 미친 듯이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친구들이랑 옆에 친구들이 물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바쳐서 살리겠어요? 아하하하. 예?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 내 생명을 바쳐서 살려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친구들 다시 바라보면서 가치 있는 놈이구나. 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요 십자가의 내용이에요. 이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를 너무나도 미치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기어코 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살려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조금 힘들어도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자신감을 잃어가요. 자꾸 비교하기 시작해요.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도우실 수도 없고, 또 내 인생의 가치가 뭐고 내 인생의 가치가 없어 보이게 생각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워요. 어두워요. 자신감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뿐인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독생자를 줬는데 그 외의 것들을 내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나는 안 되라는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래요. 우리 아까 연필처럼 절망하면서 나는 버려질 거야, 이렇게 쓰임도 못 받고 나는 목적이 뭐야. 여러분들 지금은 헤맬 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나는 안 되라는 말을 쉽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좌절이라는 말을요 쉽게 내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깡따구가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깡따구가 있어요? 깡이 있어요? 깡이라는 거 뭔지 몰라요? 깡? 예? 네? 거츠 영어로 그러나요? 아니에요? 거츠 맞아요? 맞죠? 예. 네. 거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게 있어야 돼요. 세상이 두렵고 파도가 치고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할다 할지라도 나는 막 헤매고 내 미래가 안 보이고 막 나는 뭐지? 왜 존재하지? 여러분들 지금 다 아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칠 만큼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즉 자존감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이 깡따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실패 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실패 안 한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알아요? 스티브 잡스도 실패를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스티브 잡스가 그 자리에 오르기 전에 처음에 컴퓨터를 발명한 게 스티브 잡스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판매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그 스티브 잡스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빌 게이츠가 스티브 잡스 밑에서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이제 대대적으로 컴퓨터 PC라는 거를 퍼스널 컴퓨터를 세상에 내보내려고 하는 그 전달에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놓은 모든 거를 뺏겨가지고 회사를 나와서 빌 게이츠가 먼저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PC의 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스티브 잡스 거기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해고를 당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인생에요, 바람이 불 때, 풍파가 닥쳐올 때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만한 깡따구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근데 깡따구가 뭔지 알아요? 깡따구 어디서 봤는지 알아요? 깡따구가 우리 안에 주어진 깡따구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두 번 얘기할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그 자체가 성공이라는 깡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그 자체가 성공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깡따구가 우리의 이 삶을 축 처진 어깨를 필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까 연필처럼 초처럼 막 절망하고 울고 그러지만 그 가운데 내가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기 때문에 붙잡힌 삶이 상황은 안 변해도 환경은 변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삶 자체가 승리라는 것을, 성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깡따구가 있는 사람은요 오늘 그게 받듯이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우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요 사는 게요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한 구절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을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5절 한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주는 게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게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 받는 게 좋지 않아? 여러분들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주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이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우리 밤을 새가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 이 시간 선생님들께서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선물을 나눠줄 텐데 저희들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오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선물 우리 하나씩 우리 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받아주시고 예 열어보셔도 돼요. 예 열어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게 아까 그게 나왔던 주인공의 한 명 우리 연필입니다. 예? 근데 펜이에요. 연필처럼 생긴 펜이에요. 저희가 열심히 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이 하나하나 잘라가면서 여러분들 저거 말아가면서요 여러분들 새벽을 예? 새벽까지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요 이거 손으로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저희들이 포스터 뽑은 게 아니라요 손으로 그린 거예요. 손으로. 예? 저희들이 금요일 토요일이요 11시까지 교회에 있었어요. 매일 12시간씩 그러면서 왜 하더라고요. 뭘 미쳤는지. 여러분들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드라마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사역팀 이제 좀 이따 이제 다른 팀들 나와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시간 남아서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 애가요 예? 받는 거 좋아하는 애들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기꺼이 밤을 새면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오늘 예배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요? 삶에
삶에 깡따구가 있는 거예요. 무슨 깡따구?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내가 이 젊음을 투자하더라도, 내가 이 주말을 날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거 그리는 거 12시간 걸렸거든요. 12시간 이거 붓 밖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성공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이 말씀이요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여러분들 가진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받는 사람이 더 풍요로울까요?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이 풍요롭겠죠. 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요, 주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이랑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주는 사람이 왜 더 복되냐면 줄 수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별거 아니게 보인다 할지라도, 지우개가 가진 게 뭐예요? 없어요. 하지만 그 엉덩이를 누구에게 네, 내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 행동 하나로 그는 받는 자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선행의 치유력이라는 책 보신 적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그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요, 나누고 베푸는 삶이요 인체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여준다는 연구 발표를 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암 있으세요? 그러면 예, 베푸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노인들이요 보살핌을 받는 노인들보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노인들이요 두 배 오래 산대요. 여러분들 돈 좋아하죠?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아요? 30대에 밀리어네아, 40대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 50대에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53세에 1년밖에 못 산다는 통고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휠체어 타고 예, 병원 라비에 있었어요. 절망이죠. 내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인데, 제일 권력이 많은 사람인데 이제 1년도 못 살아요. 근데 거기인데 옆에서 되게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봤더니 그 간호사랑 엄마랑 막 다투고 있어요. 내용을 들었더니 돈을 갖고 와야 고쳐줄 수 있대요, 아들을. 근데 엄마는 돈이 없다고 울면서 제발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자기 볼에 눈물이 흘러들어요. 그래서 자기 예, 우리 일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몰래 그 병원비를 치료비를 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십몇 년 지나서 그 예, 아이가 완치됐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락펠러가 이렇게 예, 고백을 합니다. 50살까지는 내가 쫓기면서 살았지만 50살부터는 내가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여러분들 락펠러 몇 살까지 산지 알아요? 1년 선고받은 사람 몇 살까지 산지 알아요? 네? 98까지 살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주는 것이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 우리가 뭐 줄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옥고등부 우리 열심히 사역한 우리 친구들이요 예, 뭐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거를 하냐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를 살리는 것에 내 생명이랑 이거를 비교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살리는 것이 더 값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너무 배고파요. 여러분들 배고파요 지금? 네 저도 배고픕니다. 아침 못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간 되면 진짜 배고픈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사랑에 배고파요. 우리 이 세대의 사람들, 우리 10대들 특히나 사랑에 배고파요. 왜? 왜? 예? 왜 이렇게 배고프세요? 여러분들 다윗이요 시편 23편 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에 고픈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 시계, 가짜 신발, 가짜 백 여자분들 갖고 다니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만족하십니까? 예? 여기 가짜가 판치고 있어요. 이런 사물만이 아니라 가짜 기쁨, 가짜 행복, 가짜 사랑 이런 것들요 우리의 배고픔을요 채워보려고 해요. 왜?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슬프니까, 아프니까. 근데 여러분들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절대. 우리는 진짜를 찾아서 진짜를 발견해야 됩니다.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진짜 사랑과 진짜 행복과 진짜 기쁨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십 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해서 양초와 같이, 연필과 같이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청소년들을 얘기하는 말 중에 제2의 탄생이라는 말을 제가 좋아한다 그랬어요. 왜 좋아하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3의 탄생이에요. 제1은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도 나오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제2는요 우리가 마인드가 자라나는 거예요. 탄생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찾아가는 거예요. 제3의 탄생은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중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찾는 길을 이제 갈 텐데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진짜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아까 하지마! 난 떠날 거야! 이 연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지금부터 연필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었어? 뭐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래? 야 이거 지금 보니까 키가 아주 많이 작아졌구나. 어? 야 이거 야 무슨 일이야 말해봐 빨리 나한테. 나 드디어 찾았어. 찾았다고? 응.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존재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았어. 그럼 너 설마 널 만든 누군가를 만났다는 거야? 응. 나는 연필이야. 사람들의 나를 사용해서 글을 쓰고 나는 사용할수록 닳도록 만들어졌어. 그래 너 근데 좀 많이 이용당했나 보다. 어? 키 작아진 거 보니까. 힘든 시간들이었지. 근데 그렇게 달아지면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아? 아프지. 그치만 아픈 거보다 훨씬 더 행복해. 아 내가 이래서 존재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쓸모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닿는 동안은 아픈지도 잘 몰라. 아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표정이 그렇게 항상 밝구나. 부럽다. 너도 아직 늦지 않았어. 나도? 나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너도 나처럼 분명히 만들어진 이유가 있고 쓰이는 목적이 있어. 내가? 그럼 단지 그게 뭔지 모를 뿐이니까 너도 너를 만든 그 누군가 찾아봐.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럼 할 수 있고 말고 나도 해내는걸. 파이팅! 길고 어둔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사적에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치 않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
산다는 게 달라 힘이 들어도 통화할 길이라면 가야 해요. 힘들고 지쳐도 거기서 조금 더 한 발짝 걸어가. 그분과 같이 모두 다 같이 이것은 마치 하나의 가치로 서로 지어받기 보다는 서로 빛나게 밝혀. You know 힘을 내 용기 내 걸어 말로만 하지는 않아. 이긴 턴을 맞아도 나 그대와 나란히 걸어. 이긴 턴을 맞아도 나 그대와 나란히 걸어. 이긴 턴을 맞아도 나 그대와 나란히 걸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니야.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서 새로 오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 환영해 주시겠어요? 잘 왔다고 졸라옵시다. 잘 왔습니다. 너무나도 잘 왔습니다. 하시고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여러분 끝나신 후에 순모임과 함께 저희 포르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나신 후에 포르부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쁘게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은 주님께 주께 경배해.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나 엎드려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합당하신 주께 할렐루야 주 찬양해 나 엎드려 주께 경배해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나 엎드려 우리 더욱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합당하신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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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합당하신 주께 할렐루야 주님의 종이 찬양받기 합당 주님만을 주의 유일한 주인 사랑으로 십자가는 내 구세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이 모두 손펴 나 위에 이 땅 위에 찾아오신 주님께 내 영이 숨쉬어 Let it go back 다시 돌아가지 않아 never go back 지나간 이전 내 모습은 잊고 나가 그대로 돼 겸손히 나기도 해 떨어지기도 해 But 십자가 능력 믿고 주님 찬양하기로 해 할렐루야 주님의 종이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높여 할렐루야 주의 종이 할렐루야 주의 이름 할렐루야 찬양해 우리 자매 있는들과 고백하겠습니다. 자매 있는들만 할렐루야 주의 종이 할렐루야 주의 할렐루야 주의 종이 할렐루야 주의 이름 할렐루야 찬양해 다같이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여 할렐루야 주의 종이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존귀하매 할렐루야 주의 이름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높여 주 이름 높여 주 이름 높여 마지막으로 주 이름 높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순모임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신 후에 저희 사진 부스 준비되어 있으니 사진 부스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완벽했어.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높여 할렐루야 주는 존귀 할렐루야 주의 이름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높여 할렐루야 주는 존귀 할렐루야 주의 이름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높여 할렐루야 주 존귀 할렐루야